진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전 먼저 그 양면을 잘 살펴보아야 하죠. 하태성의 팩트체크, 아나운서 하태성입니다. 개강을 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학우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시간표 어플일 텐데요. 시간표도 사용하고 커뮤니티도 이용할 수 있는 어플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한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명지대 고란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인데요. 어려운 정보를 척척 알려준다는 명지대 고란이. 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태성의 팩트체크에서 명지대 고란이님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 고란이님의 성별과 학년, 캠퍼스를 두고 학우분들의 논쟁이 많은데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연캠퍼스 4학년 화석 남학생입니다. 닉네임을 명지대 고란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계정을 만들 당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고란이가 나오길래 명지대 고란이라고 지었습니다. 별뜻 없이 지었는데 묘하게 자켓이랑 어울려서 만족 중에 있습니다. 고란이님의 뛰어난 정보력이 에브리타임에서 화제인데 고란이님처럼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학교를 4년쯤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들은 학교 홈페이지 구석구석에서 힘들게 찾으면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는 정보들은 통합민원센터에서 미리 질문했던 게시글들을 찾아보거나 2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공지사항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인문캠퍼스 같은 경우는 친구 때문에 자주 놀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학칙 같은 건 low.mju.ac.kr에 가면 있어서 질문 받은 거 찾아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질문은 고라니에게가 유행이 될 만큼 많은 분들에게 자의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남들은 잘 모르는 학교 정보들을 올리신 계기가 있나요? 딱히 거창한 계기는 없고 그냥 저도 1학년 때 아는 사람이 적어서 통학인데도 휴강된 것을 모르고 9시에 나가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혼자 찾다 보니까 고생하기도 했고 할 것도 없어서 킬링타임용으로 질문글 올라오는 거에 하나씩 댓글 달아주게 됐습니다. 네, 에타의 고라니님을 추종하는 고사모, 일명 고라니를 사랑하는 모임 게시판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게시판과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라서 당황스럽네요. 그냥 심심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한 학생 1이에요. 너무 뛰어주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에타에서 활발히 활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고라니가 답해드립니다와 같은 게시판을 만들어서 따로 정보를 공유하실 생각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만큼 활동을 못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까지 너무 적극적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저 말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맘 놓고 취업 준비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명지대 고라니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고라니님이 학우분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고라니님과의 서면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고라니님이 출연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태성의 팩트체크, 명지대 고라니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조금은 고라니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조직원설, AI설과 같은 추측들만 난무하던 명지대 고라니는 사실 평범한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왜곡된 진실은 당사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라며 하태성의 팩트체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